저희 크로스 앵글은 증권형 토큰 시대에 제일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버넌스 관련해서 거버넌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크로스 앵글의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민입니다. 네, 오늘 발표의 주제가 이제 STO인데 저는 이제 ICO 얘기도 잠깐 하고 ICO가 얼마나 잘못된 프랙티스들을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STO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력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버넌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그림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형적인 ICO 프로젝트 팀의 이제 모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백서 단계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름답고 유토피아적인 토크노믹스를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로 엄청난 유저를 확보하고 서비스가 될 것 같죠. 근데 실제 이제 제품 개발 단계로 오고 그리고 제품을 출시할 때는 처음에 이제 주장했던 것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ICO 팀들이 저희가 말하는 MVP라고 하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조차 없이 제품에 대한 컨셉만으로 이 멀티 밀리언 달러를 펀드레이징을 한 거죠. 수백억을 얻고 그러고서부터 팀을 셋업하고 회사를 셋업하고 제품을 만드는 이런 프랙티스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스타트업을 생각해 보면은 스타트업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품 디벨로먼트 마일스톤, 제품 개발도 지켜야 되고 유저도 확보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좋은 탤런트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기타 다른 레베뉴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사명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로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크립토로 크라우드 소싱으로 펀드를 레이즈한 팀들은 추가적으로 크립토에 대한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그리고 크립토 이벤트도 엄청 많이 참석해야 되죠. 그리고 커뮤니티 IR 매니지먼트 너무 중요하죠. 커뮤니티에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센티먼트를 해칠 수 없죠. 그리고 마켓 메이킹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팀들 저희 텔레그램 이런 커뮤니케이션 채널 들어가면은 항상 물어보죠. 언제 좋은 거래소에 올라가냐? 언제 빅섬에 상장되냐? 언제 바이낸스에 상장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거버넌스와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커뮤니티 IR 매니지먼트는 간단히 말해서 투자금을 모은 방식이 이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해서 자기네가 만들 프로덕트에 사용성이 있을 토큰을 미리 판매한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투자에 가까운 형태이고 현재까지는 제품이 없고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근간도 없고 사람들의 실망감을 안겨주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일스톤 지키고 있어요. 어떤 이벤트에 참석했어요. 계속 커뮤니티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죠. 이제 그게 커뮤니티 IR의 이제 핵심이고 이런 방법들이 또 크립토 월드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파운딩 팀과 다이렉트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적인 요소를 떠나서 프로젝트 팀들은 굉장히 많이 번아웃이 돼 있어요. 제가 파운더들을 인터뷰해봐도 커뮤니티 IR 매니지먼트 때문에 멘탈리 스트레스 너무 받고 자기네가 하고 있는 거 로드맵 미싱하는 거 이런 거 익스큐즈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죠. 익스체인지 리스팅. 저희가 어떤 토큰을 발행하고 앞에서 조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리얼 월드의 밸류가 패깅되거나 어떤 에셋백트 토큰이 아닌 이상 세상에 존재하는 현재 이제 코인 마켓캡에 존재하는 거의 99%의 토큰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으로만 가격이 결정돼 있습니다. 사용성이 없죠. 저희 어디다 쓸데없잖아요. 토큰 갖고.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됐다는 것은 그 해당 토큰이 얼마큼 쉽게 유동화를 시킬 수 있느냐가 가격의 척도가 되는 거죠. 즉 내가 이 토큰을 팔 때 사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리퀴디티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저희가 코인마켓캡만 봐도 굉장히 많은 거래소들 리스트가 있지만 그중에 탑티어 거래소 5개, 6개 정도 제외하고는
세컨더리 바이어가 거의 없는 거래소들입니다. 다 자전거래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들이 즉 토큰의 가격을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근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리퀴데이션이 더 잘 되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 익스체인지 리스팅에 팀들은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고 실제 이제 중국계 거래소들은 굉장히 많은 이 상장 피를 요구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도 이제 프로젝트 팀이 진짜 인트린직 밸류를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 자꾸 크립토 IR과 크립토 익스체인지 리스팅 이런 데 집중을 해야만 하는 이런 이유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ICO라는 스페이스가 굉장히 이제 새로운 스페이스고 어떤 레귤레이션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레이 에어리어에서 플레이어하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켓 메이커죠. 저희가 전통적인 이 자본시장 관점에서 마켓 메이킹은 에스크와 비드, 즉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 괴리, 가격 차이 갭을 에스크 비드의 간격을 줄여주는 게 이제 전통적인 마켓 메이킹의 정의인데 사실 크립토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이벤트 드리븐 마켓 메이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 하나 띄우고 가격 펌프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이 프로젝트 팀들한테는 굉장히 월 지급해야 돼 마켓 메이커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 그리고 그들한테 지불해야 되는 레저브 이런 수많은 이 팀들의 코어 웍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ICO 팀들이 이제 이더리움 주로 이더리움으로 모으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더리움을 모은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돼야 될 이 기본적인 오퍼레이션과 크립토 인베스터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일들을 위해서 그 정도 재정으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ICO를 말씀드린 것은 제가 STO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STO라는 이 트렌드 요새 많이 말씀하고 있는 이 키워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프랙티스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미래의 사용성을 답보한 토큰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지적 재산권, 실제 그 기업의 오너십을 저희가 프랙셔널해서 가진다는 측면에서 STO는 더 메이크센스한 이 트렌드이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제도적으로도 현 제도 안에서 이 넣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와 즉 투자자 커뮤니티와 인게이지하는 방법 역시도 굉장히 법에서 이미 다 굉장히 클리어하게 정해져 있죠. 공개해야 되는 정보의 셋이 있고 언제 주기로 공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이 언클리어한 분야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말씀드릴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이 토큰 그리고 증권의 관리에 대한 이 지침 방안들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TO의 베네핏들을 저희가 보게 된다면은 현재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레어한 일이에요. 투자의 리퀴디티가 많기 때문에 투자 VC들도 많고 근데 한국 시장과 이제 싱가포르 범아시아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리버스 ICO라고 해서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토큰아이즈해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다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리버스 ICO. 근데 사실상 이제 리버스 ICO들의 모든 리버스 ICO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억지 토크노믹스와 억지 이코노믹스 만들어서 유틸리티성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죠. 사실 이런 언내추럴한 부분들 굉장히 바로 잡힐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얘기 나왔던 일반적인 대중들,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접근하기 어렵던 이런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고미술 작품이라든지 부동산 혹은 이런 해외의 자산, 일반인들로서는 좀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STO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글로벌 리퀴디티. 이 글로벌이 하나의 단일의 투자 마켓으로 되고 24/7 트레이딩, 24시간 이 거래에 제약이 없는 리퀴디티가 생긴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STO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STO 이 현재 이제 이번 달 기준으로 80개가 넘는 이 전 세계의 어떤 회사나 프로젝트 팀들이 STO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로터리닷컴 혹은 뭐 이런 여기 나와 있는 뭐 엘리오 모터스 이런 데 보면은 블록체인하고 관련 하나도 없는 회사인데 자기의 회사의 지분 가치를 토크나이즈하는 논 블록체인의 STO 케이스고요. 그리고 STO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많은 회사 중에
STO를 만들면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한 곳도 많이 있어요. 폴리메스 같은 경우는 STO를 하지만 ICO를 했어요. 자기네 펀드레이징. 그렇지만 STO를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자체적으로 STO를 하고 있는 이런 팀들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STO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으로 치면 이제 ICO처럼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할 범직한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이 STO로 자기의 이제 어떤 사용성과 지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배당성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하고 있고 앞서 나왔던 블록체인 VC나 라이즈 같은 펀드들의 이 토크나이즈 배당이나 공시 관련 투명성이 굉장히 증가되기 때문에 펀드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의 토크나이제이션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 토픽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게 이제 이 미국과 EU와 싱가포르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싱가포르이 가장 어드밴스된 레귤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제가 저걸 하나하나 다 가지 않을 건데 크게 보면은 현재의 STO의 시장은 아직까지 법이 던져진 게 없어요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STO를 하는 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의 자본시장법에서 정리된 레귤레이션 안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STO를 끼워 맞출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크게 세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어크레디티드 인베스터예요. 즉 개인 자산이 연간 수입이 2억 원 이상이고 개인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고 기존의 투자 히스토리가 많은 사람은 이게 STO건 ICO건 상관없다. 그 사람들은 투자 상품의 리스크를 검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어크레디티드 인베스터 대상으로 STO를 하는 것은 익셉션입니다. 면제가 됩니다. 법에서. 두 번째는 투자자 모집의 집단의 사이즈입니다. 보통 미국은 99명의 인베스터까지 허락해주고요. 유럽은 현재까지 이제 150명 그리고 싱가포르는 50명 이내에 개인 소그룹의 투자자한테 STO를 했을 경우는 합법 이 면제죠. 익셉션을 해주고 세 번째는 전체 펀드 모금액의 사이즈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0밀리언 뭐 이하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나오는 레귤레이션인데 이제 8밀리언 유로 이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밀리언 싱가포르 달러 이하를 펀드레이징 할 경우는 STO를 하건 어떤 증권의 가치를 어떻게 팔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기존의 자본시장법에서 정해졌던 입장이고 이런 레귤레이션의 틀에 맞춰서 STO를 많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팀들이. 요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요 슬라이드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인데 저희가 그랬을 때 그러면 STO 시장도 작년 말 올해 초 같은 ICO 같은 가즈아 시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투기성 상품이 밑도 끝도 없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투기가 일어나지만 이렇게 밑과 끝이 있는 주식의 증권의 토크나이즈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행태가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는 기존의 리버스 ICO를 하던 팀이 주식을 증권을 토크나해서 파는 리버스 STO 혹은 기존의 ICO를 하려던 팀들이 ICO 하이프의 다운과 함께 STO를 하는 형태 혹은 STO로 펀드나 미술 작품이나 부동산의 토크나이제이션 그리고 아니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레귤레이션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작은 100억 이하, 50억 이하의 펀드레이징 혹은 스몰 그룹 오브 피플들한테 하는 새로운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 혹은 또 새로운 형태의 얼터너티브 트레이딩 시스템의 한 장르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고 저런 식으로 점점 탄탄하게 이 업계가 성장해 나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럼 STO의 베네핏이 뭐냐라고 했을 때 STO를 단순 기존의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개인 사모 투자를 대비해서 어떤 회사를 만들 때 주식을 판매하고 개인 사모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5년 ROI 이런 걸 이제 뭐 많이들 좋아하시고 비교하시는데 금전적으로 이게 얼마나 코스트 세이빙이 된다 이 논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과연 어떤 영역이 가장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혁신이 가능하냐 어떻게 디스럽션을 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너십의 전달 그리고 여기 룰 이 144번은 이 미국 SEC에서 규정하는 어떤 공시에 관한 기준입니다. 정보 공시에 관한 기준 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오너십의 트랜스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가장 많은 혜택을 낼 수 있는 영역으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하다 보면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거버넌스라고 어떤 관리의 가이드, 요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정확히 의미는 안 와닿지만 굳이 이제 풀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어떤 투자자와 실제 피투자사 간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든지 혜택을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데서 많이 쓰였는데, 고 거버넌스는 이제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어떤 블록의 보상 방안, 블록의 크리에이션,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 그리고 어떤 프로토콜의 진화 방향, 뭐 이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냐, 프루프 오브 워크냐, 이런 단어로서 거버넌스가 많이 쓰였는데, 사실상 STO 스페이스에서는 거버넌스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보의 권한, 정보의 거버넌스. 두 번째는 이 프로레이터라고 하는 지분 소유의 권한.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지분을 가진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의 권한. 요세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부터 예,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이 기존의 에쿼티 투자를 받고서 이 정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상장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러면 주기적으로 이런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사의 재무 정보라든지 회사의 상황 정보, 그리고 대주주 현황, 대주주의 지분 이동, 그리고 어떤 주요 회의록, 어떤 계획된 마케팅 이벤트, 기존 시장에도 다 있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 ICO 시장에서는 저런 의무가 전혀 부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거를 하고 있는 팀들이 극소수이고, 그 가장 잘하고 있는 팀 중에 이제 10X라고 하는 실제 크립토 페이먼트 카드 회사가 있어요. 이 카드를 이제 실물 경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 회사가 주기적으로 공시를 합니다. 마치 정기 공시처럼. 근데 크립토 커뮤니티 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자본시장 이 법에 입각한 공시의 기준에 잣대에 보면은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많고, 그 주장을 믿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 골렘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젝트가 있어요. 크립토 프로젝트 중에. 그 팀은 심지어 이제 자신들의 인터널 개발 관련 상황 마일스톤들을 다 대중한테 공개해서 대중들이 현재 개발 진척 상황을 다 보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시도들이 이제 다 대중에게 정보의 거버넌스를 나눠주기 위한 시도로 저희가 볼수 있고요. 근데 사실상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정보들은 저희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한국에 미국에는 에드가라고 하는 똑같은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비상장 주식도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캡쉐어 같은 회사가 있어서 들어가면은 상장 비상장 주식 관련 없이 정기 공시, 혹은 어떤 상시로 하는 공시들, 그리고 심지어 회사에 어떤 풍문이 돌때그 풍문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자본시장법에서는 다 정의되는 상황이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주주들한테 있습니다. 이 STO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쉽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이 어떤 블록체인 사단 협회에서 암호화폐의 거래소 상장 혹은 ICO 가이드라인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공지하였는가, 우리가 공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팀의 마일스톤, 팀의 소재지는 언제인지, 대주주의 현황은 어떤지, 이런 기본적으로 투자자라면 알아야 될 정보들을 이렇게 스코어화해갖고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점점 더 자정적인 이런 이 액션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베네핏, 기술적인 이 혜택을 이용해서 더 추가적으로 기존의 자본시장법보다 앞서 나가서 STO 시장에서 더 확실한 혜택이 있는 분야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토큰화된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해당 토큰의 소유자의 비율들, 그리고 해당 토큰의 메이저 홀더들이 이동했던 이력들, 그리고 각 나라별, 그리고 해당 토큰이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면은 블록체인 플랫폼의 이 사용 빈도, 스마트 컨트랙의 함수 이동 추이, 그리고 서큘레이션, 이런 블록체인 관련 이 주주들의 이 정보들을 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 예를 들어서
주요 주주가 대주주가 주식을 누구한테 트랜스퍼하고 싶어요. 판매를 했건 양도를 했건 그러면 미리 내가 그 의도가 있음을 인텐션을 신고를 하고 디렉터 회의를 모집해서 디렉터 회의에서 합의가 일어나고 그 주식이 이동하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알카라고 하는 데다가 공지를 하고 그 공지가 되면은 다음번 정기 공시 때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대중한테 저 정보가 공개되게 되죠.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이 6개월, 3개월간의 간극을 바로 대주주 간의 합의가 일어나서 주식이 이동했을 때 바로바로 알 수 있죠. 모두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부자 거래나 회사의 자산.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이제 펀드레이징이 STO로 하더라도 디지털화된 토큰 혹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펀딩을 받기 때문에 회사의 트레저리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주의 유입이 있었는지 구주주의 변동 구성이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기존에는 접근하기 힘들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알아보기 어려웠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게 더 알아볼 수 있는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죠. 블록체인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배당이죠. 어떤 해당 지분 가치를 특정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지분에 따른 회사의 수익도 쉐어할 권한이 같이 공유할 권한이 생기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왁스라는 이 게임 토큰의 이제 투자자였었는데 사실은 조금 약간 실망을 했어요. 왁스 자체는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근데 왁스를 만들고 있는 그 회사 자체는 레베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회사 자체의 성장은 어마무지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틸리티 토큰성의 토큰을 발행한 경우에는 지분의 가치가 반영이 되고 배당으로 반영이 되는 로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 것과 그 회사의 토큰 가격이 오르는 것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증권형 토큰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일이고 현재로서도 해당 시도가 이제 VC나 크립토 펀드를 중심으로 이미 기술적으로 구현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이제 아이코노미 같은 경우 내가 어떤 블록체인 회사의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이 이익금이 자동적으로 스마트 컨트랙으로 배분되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이코시스템이 있고요. 아이코노미 그리고 이전에 이제 프리마 블록이라고 하는 ICO의 좋은 디스카운트 레이트로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집단을 모아서 투자하고 그 투자했을 때 이 얻는 이 레베뉴를 자동으로 스마트 컨트랙으로 쉐어하고 이런 시도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배당 관련해서도 블록체인이 굉장히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이 직관적으로 와닿는 이 투표죠. 사실 어떤 회사의 메이저한 의사결정이나 재무사용권 이런 것에 대한 투표의 권한을 개인들이 가질 수 있고 저희가 기존의 어떤 상장회사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막 평일날 오후 3시에 열리고 직장인들을 갈 수도 없게 하고 30분 하고 끝나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디센트럴라이즈된 형태의 펀딩이 이루어지면은 새로운 형태의 주주총회가 주주총회라고 말하면 조금 안 하다실 수도 있겠지만 일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런 시도들이 이 DAO라는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어토노머스 오가니제이션 중심으로 많이 시도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을 1g의 금을 하나의 토큰으로 토큰화한 디직스 글로벌이라는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메이저 의사결정이나 어떤 펀드를 사용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대중들한테 자기들의 디직스 토큰 홀더들한테 투표를 받고 투표의 일정 부분이 패스됐을 때만 그 안건을 실행하죠. 근데 이제 다만 한계는 아직까지는 좀 파일럿 단계이고 이렇게 많은 커뮤니티의 호응은 현재는 없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대쉬라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크립토 커런시이고 대쉬가 저런 거버넌스를 매니지를 굉장히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쉬라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처럼 실물 경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든 디센트럴라이즈 캐시여서 대쉬인데 그 대쉬의 사용성을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태국 현지에 있는 애니페이라는 업체가 우리 대쉬 단말기나 대쉬 마케팅 하겠습니다. 100대쉬를 펀드레이징해서 그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안건을 올리고 그 프로포절은 대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점점 더 올라가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대쉬를 그 팀이 갖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포절 단계에서 뭐 거의 전자공시나 상시공시 올리듯이 프로포절의 배경부터 이게 왜 꼭 필요한지 그리고 그 펀드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논의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진행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역시도 한계는
회사의 의사결정은 돈을 쓰느냐 마느냐만이 아니라 다른 의사결정도 많은데 대부분의 논의들이 다 펀드 사용 권한에 대해서 보팅을 하는 게 이제 거버넌스, 현재까지의 ICO 프로젝트 팀들의 거버넌스의 한계이고요. 그리고 전장 예. 이 프로젝트 아라곤이라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요 프로젝트는 뭐를 하냐면 어떤 ERC 토큰, ERC20 토큰 홀더들이 보팅을 할 수 있게 특정 아무 팀이나 블록체인을 하거나 혹은 STO를 하는 팀들이 거버넌스나 펀드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를 자기 이 웹사이트나 자기 앱에다가 쉽게 구현할 수 있게 거버넌스 플랫폼 자체를 템플릿을 제공해 주는 이 업체이고요. 굉장히 신선한 시도이고 그러나 또 한계는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대쉬처럼 커뮤니티 이코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크로스 앵글은 요 세 가지 키워드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팀들이 내릴 수 있게 특히 STO 시대가 왔을 때 저런 것들이 큰 임팩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ICO 프로젝트 팀 중에도 저런 거버넌스를 제대로 수행하고 정말 제대로 워킹하고 있는 팀들의 단순 토큰 가격이 아니라 이 토큰에 어떠한 밸류에이션이 있어서 이 가격이 형성됐는지 저희는 그런 정보를 공개하고 보팅을 하게 해주고 팀과 더 혁신적인 분산화된 인게이지를 구축하는 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